안녕하세요. 방금 소개받은 클럽옷의 김창구입니다. 먼저 이렇게 그 큰 상을 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. 단체상을 수상하게 돼서 어떤 저보다 그 같이 이렇게 헌신해주고 노력해주신 저희 그 회사 직원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. 저희가 어떻게 특허 경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저희 회사는 쿨로봇이라는 회사고요. 보통 그 회사들이 로봇 회사라고 하면은 디바이스 중심 회사를 많이 생각하는데요. 저희는 그 소프트웨어 중심, 서비스 중심의 회사입니다. 2017년에 설립됐고 지금은 직원이 한 110명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. 그 로봇 산업에 그 최근에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. 그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는 로봇 산업이라고 하는 게 고정형 로봇 위주였습니다. 그리고 어떤 시나리오도 많이 픽스돼 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요. 기능 위주 로봇이 경쟁력이 있는 시대였다면은 최근에는 그 어떤 그 이동이 가능하고 어떤 다양한 서비스 환경이 생김에 따라서 어떤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어떤 그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. 그 로봇 산업의 고민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요. 그 어떤 가장 큰 고민이 수요자와 공급자의 갭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. 그 수요자와 공급자의 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첫 번째 이제 그 로봇을 공급하는 공급 기업의 입장에서는 서빙 로봇을 간단하게 예를 들면요. 그 공급하는 공급 기업의 입장에서는 한 10가지 기능 정도를 그 서빙 로봇에 있어야지만이 수요자가 만족한다라고 하면 실제 그 환경에서는 10가지 기능을 다 구현해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. 10가지 기능 중에서 그 중에 3가지는 그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구현하기가 힘들고 나머지 3가지 정도는 그런 기능을 넣었을 때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. 즉 그런 그 수요자와 공급자의 미스매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로봇 산업에 굉장히 큰 고민이 있는 거고요. 저희 클로봇은 그 이러한 문제를 소프트웨어 중심, 서비스 중심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기업입니다. 저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그 저희 클로봇은 다른 회사와 가장 큰 차이점이 보통 회사는 그 어떤 디바이스의 종속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인데요. 저희는 그 디바이스의 종속적이지 않는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. 크게 두 가지입니다.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솔루션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카멜레온이라는 자율주행 솔루션입니다. 이 솔루션은 그 보통 회사들은 예를 들면 서빙 로봇 회사 같은 경우는 서빙 로봇에 최적화된 자율주행 솔루션을 개발하고 물류 제조에 어떤 특화된 회사 같은 경우는 물류 분야에 특화된 자율주행 솔루션을 개발하는 게 이제 보통 그 디바이스 중심 회사에서 하고 있는 방법인데요. 저희는 도메인을 한정짓지 않고 그러니까 뭐 제조, 서빙, 보안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대응할 수 있는 게 그 기존 회사와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. 그래서 하드웨어에 종속적이지 않는 그 자율주행 솔루션 카멜레온으로 시작을 해서 이걸 다양한 도메인에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각 도메인에서 요구하는 어떤 스펙이나 성능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게 그 다른 회사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솔루션은 크롬스라는 그 이기종 관제 솔루션인데요. 그 저희 솔루션에서는 갖고 있는 큰 특징은 보통 이기종 관제 같은 경우도 대부분 그 모니터링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. 저희는 그 모니터링보다는 기본적으로 모니터링도 가능하지만 어떤 컨트롤 영역에서 교통 제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수행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. 그걸 하나의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만 그 이기종 로봇의 관제나 교통 제어를 하는 게 아니고 그 타 회사의 로봇 같은 경우도 그 교통 제어 같은 걸 할 수 있다라는 게 기존 제품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뭐 예를 들면 KT 같은 경우에 그 KT 같은 경우도 다양한 서빙 로봇 제조사들이 있는데요. 뭐 LG전자, 베어 로보틱스 뭐 등등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그 여러 회사의 제품을 조합해서 쓰려고 하면 당장 컨트롤 문제가 생기는데요. 저희 회사의 솔루션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서로 다른 그 제품의 경우에도 교통 제어나 트래픽 컨트롤이 가능하다라는 게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솔루션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게 이제 저희 회사의 큰 차이점이고요. 뭐 잘 아시는 것 같이 그 로봇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
그 너무 당연한 이야기여가지고 굳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. 최근에 이제 그 뭐 모빌리티라든가 인공지능 이런 거 결합해서 로봇 서비스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, 그래서 이제 로봇 시장도 그동안에는 디바이스 중심의 시장이었는데 그 소프트웨어 중심의 시장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 기술력을 보유한 로봇 소프트웨어 중심 기업이 시장을 선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희 회사의 그 보유 레퍼런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율주행 그 적용한 로봇이 19종이고 약 4,000대 정도의 그 저희 솔루션을 공급을 했고요.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현대 로보틱스 서빙 로봇 같은 경우에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고요.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디바이스 중심 종속적이지 않고 약간 하드웨어 독립적으로 그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에 적용을 하고 있고, 적용 센서 수도 300개가 넘는 센서에 대해서 적용한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관제 같은 경우도 단순히 모니터링이 아니라 트래픽 컨트롤 영역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. 교통 제어라고 할 수 있죠. 많이 하고 있고,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 때문에 그 교통 제어를 타사 로봇도 동시에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그 이기종 로봇 같은 경우도 24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실제 이제 현장에서 그 740일 이상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솔루션이고요. 저희 회사는 이제 그 로봇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중심 회사이기 때문에 하드웨어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드웨어를 해결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.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방법은 저희가 직접 하드웨어를 제조하는 것보다는 하드웨어를 제조하는 회사하고 그 파트너십을 맺고 그 파트너십을 맺은 그 하드웨어에 저희 솔루션과 서비스를 탑재해서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이제 사업 방향을 정했고요. 그래서 로아스라는 자회사를 만들었고, 그 이 회사에서는 잘 아시는 것 같이 그 현대차에서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. 그 회사의 이제 스팟 같은 경우도 스팟 디바이스를 저희가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공급받아서 거기에 이제 저희 솔루션을 탑재해서 어떤 순찰 로봇 방향으로 많이 확대를 하고 있고요. 캐나다에 있는 클리어패스 같은 데가 있는데 현대차에서 투자한 회사고, 그 다음에 삼성에서 투자해서 이제 그 제브라에 인수된 패치 로보틱스 같은 경우, 그 다음에 뭐 스페인의 로보트닉, 다 그 저희가 그 저희 자회사가 이제 한국의 독점 판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고요. 클리어패스는 최근에 또 로그 앤 오토메이션에 인수가 됐었는데, 어쨌든 이런 글로벌 ROS 기반의 로봇 회사들을 디바이스를 소싱해서 저희 솔루션을 탑재해서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. 즉 그 저희 클로버시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역량과 자회사의 어떤 하드웨어 그 공급 역량을 결합을 해서 다양한 융합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고요. 그래서 이제 그 로아스에서 소싱한 다양한 그 로봇을 물류, 제조, 보안, 배송 뭐 이런 다양한 안내 분야 등의 어떤 디바이스에 그 저희 크롬스라는 관제 솔루션, 카멜레온이라는 주행 솔루션,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그 서비스를 탑재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하고 있습니다. 저희는 그 회사가 설립된 지 7년이 됐는데요. 최근에 이제 그 7년 동안 지나오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, 그래서 뭐 미션과 비전도 다시 정했고, 최근에는 이제 가장 정한 그 비전 같은 경우는 실내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분야 글로벌 탑3가 되는 걸로 저희 회사의 비전을 정했고요. 저희 사업 영역도 좀 정리를 했습니다. 그 사업 영역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인데, 그 영역은 크게는 이제 공공생활 영역과 물류 제조 영역에 어떤 솔루션과 서비스를 이제 그 턴키로 이제 공급하는 걸로 사업 목표를 잡고 있고요. 공공생활 영역에는 큐레이팅이라는 안내 로봇, 그 다음에 배송 이송 로봇이 가장 많고요. 그리고 물류 제조 영역은 물류 창고나 공장 자동화할 때 필요한 이송 로봇을 그 소프트웨어와 함께 턴키로 이제 공급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. 그리고 이제 로봇 솔루션 그 제공 모델은 처음부터 저희가 해왔던 모델이고요. 로봇 디바이스 공급자,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로봇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. 그 생산하는 업체에 저희 솔루션을 라이센싱해서 판매하는 기업입니다. 국내 로봇 산업 그 협회에서 굉장히 많은 그 로봇 회사가 있다고 들었는데요. 한 몇천 개 회사가 있는데 그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그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저희가 알고 있기는 거의 유일하게 그 디바이스 없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하고 있는 회사는 저희 회사뿐이라고 알고 있고요. 다 대부분 이제 디바이스도 같이 하는 상황인데 저희는 디바이스는 하지 않고 거기에 들어가는 솔루션 위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그리고 이제 그
오늘 포상을 받게 된 제 회사에서 이제 하고 있는 특허 경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 특허 경영은 뭐 크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거는 이제 국가 그 R&D나 뭐 이런 과제를 활용해서 그 이제 특허 경영을 하고 있는데요. 저희가 그 2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투자 같은 걸 받으려고 그 TCB라고 어떤 투자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그러니까 기술 평가를 받는 게 있는데 그때 당시 21년도에 투자 받았을 때는 한 4등급 정도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좀 아 이게 좀 보완을 많이 해야 되겠다고 21년도에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좀 그 2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나름 준비를 많이 했고요. 올해는 다행히도 그 TI 1등급을 받았습니다. 저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이제 IP 날이라든가 IP R&D 그 과제를 통해 가지고 그 특허라든가 어떤 제가 갖고 있는 특허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했고요. 그리고 가장 먼저 이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특허를 내고 지적 재산권에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직원들한테 그 임직원 포상 제도를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조금 그렇긴 한데 뭐 특허를 등록이 되면 100만 원 정도 포상금을 지급을 했고요. 그래서 2년 전에는 특허가 4개가 등록이 돼 있었고 출원증인 게 몇 개 안 됐었는데 그 특허 상공 프로젝트라고 1년에 30개 출원을 하자라는 거를 작년에 목표로 세워가지고 작년에 한 40건 이상을 출원을 했었고 등록도 지금 보니까 20몇 건이 등록이 됐더라고요. 그래서 단기간에 많은 성과를 냈고요. 그리고 이제 그 특허를 내는 어떤 그 위에서는 게 아무 분야나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을 네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해서요. 그 크롬스라는 관제 기술, 그다음에 카멜리온이라는 주행 기술, 그다음에 로봇 서비스 뭐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나눠서 이제 저희가 그 특허 등록을 이제 활동을 해왔습니다. 이렇게 이제 그 특허 환경, 특허를 잘 낼 수 있고 어떤 기술 보호를 잘 할 수 있는 장벽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고민을 좀 했고요. 회사 내에 이제 특허를 담당하는 임원을 두기가 중소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이제 IP 전문 임원을 두는 회사들도 있는데요.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특허 법인에게 이제 부탁을 해서 그 특허 법인에서 변리사님이 회사에 이제 특허 관련 임원을 해주기로 하고 그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회사에 와서 이제 한 1년 동안 이제 그 근무를 하면서 이제 직원들하고 계속 토론도 하고 어떤 아이템으로 이제 특허를 내면 좋을 건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가지고요. 그 성과로 작년에 한 30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을 했고 거의 한 2년 정도가 지났는데요. 작년 초부터 이런 활동을 한 게 2년 동안 등록도 20건 이상이 등록이 됐습니다. 그래서 결국 보면 그 초기에는 이제 그 정부 과제에 있는 IP R&D 관련된 사업을 통해서 많이 했었고요. 작년에는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회사 자체에서 특허 상공이라는 프로젝트를 했었고요. 이 특허 상공 프로젝트에는 그 변리사분과 그다음에 경영지원실 직원 그리고 저 이렇게 그 팀을 만들어서 TFT를 만들어서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어떤 저희 갖고 있는 특허도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뭐 타 회사에 가지고 있는 특허나 어떤 국가별 출원 동향 그리고 뭐 주요 출원 이런 것들 다 분석을 해서 저희에게 맞는 어떤 전략을 세우고 이걸 실행을 했습니다. 무엇보다 그 카테고리라든가 이런 방향성을 정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. 이것도 특허 컨설팅을 통해서 어떤 카테고리로 어떻게 특허를 낼지를 분석을 많이 했고요.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리가 된 게 어떤 저희 회사의 방향이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로봇 컨트롤, 그다음에 교통 제어, 플릿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분야를 한 꼭지로 했고 그다음에 그 다음 꼭지는 자율주행 솔루션인 카멜리온에 대한 특허인데요. 뭐 자율주행에 대한 특허, 그다음에 로봇 서비스에 대한 특허. 서비스는 태스크 매니저와 뭐 로봇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건데요.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허. 그다음에 이제 이종 로봇 통화 관제 솔루션 이렇게 크게 네 개의 카테고리를 나눴고 이 각 도메인별로 이제 그 변리사와 해당 담당 직원들이 토의를 통해 다양한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그 저희가 그 내려고 했던 도메인 중에서 주행과 그 다음에 이기종 로봇 관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특허가 출원이 됐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게
어떤 클라우드 활용 기술, 그다음에 로봇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, 그다음에 태스크맨 이쪽이 좀 부족하다고 분석이 돼 있어서요. 향후에도 그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채워가면서 비즈니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 결과물로 저희가 출원도 많이 했고요, 등록도 많이 됐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어떤 그 어떤 숫자적인 지표보다 경영에서 크게 도움을 받았다는 게 이제 결국은 세 가지인데요. 이런 활동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의 어떤 성과를 이뤘는데, 첫 번째로는 그 어쨌든 회사 비즈니스가 잘 돼야 하기 때문에 회사도 그 이 2-3년 동안 지속적으로 비즈니스가 성장을 했고요. 작년에 그 연결 기준으로 저희가 그 자회사하고 포함해서 매출이 한 200억 정도가 됐고요. 올해도 그 연결 기준으로 아마 270억 정도 성과를 달성할 것 같습니다. 그 이제 어떤 그런 회사의 비즈니스적인 성장도 있었고, 두 번째로는 보통 회사들이 요즘 펀딩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.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, 사실 저도 이제 올해 그 조달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. 여러 가지 뭐 글로벌 환경이나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좀 어려운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, 그 저희가 이제 이런 특허 출원이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그 투자용 기술 평가를 받았는데, 그 약 한 달 정도 전에 받았습니다. 한 두 달 정도 전에 받았는데요. 그때 거기서 이제 그 이런 성과 기반으로 TI 1등급을 받았습니다. 아, TI 1등급을 받게 되니까 그 투자 환경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뀌더라고요. 그 전에는 이제 그 경기 상황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많이 고민하던 투자사에서도 쉽게 투자를 해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 다음 라운드 투자를 한 100억 정도 다 마쳤고요. 그래서 이런 그 특허에 집중한 경영 전략을 통해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. 무엇보다도 이런 개시를 낸 데는 뭐 저보다는 사실 전 직원들이 도와주셔야지 할 수 있는 거여서요. 그 어떤 직원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이런 성과를 낼 수가 있었고요. 그리고 이제 특히 오늘 또 상을 받았는데, 어떤 경영 전략의 핵심 요소로 삼아서 이제 그 특허를 어떤 단순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? 기술의 어떤 증명 이런 걸로 보였다기보다도 그 경영 전략의 핵심 요소로 삼아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게 이제 인정받은 것 같아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 회사는 앞으로도 이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경영에 있어 특허 전략을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. 오늘 이 상을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